자, 이 자리에 오늘 카스리 영업팀이겠죠? 네. 영업팀 오늘 모임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 자, 정확하게 어떤 모임이었고 또 이렇게 누구신지 한번 네.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예, 저희 우리 카스 우리 네. 저 충청도 강원도 지점장님들하고. 충청도 강원도 예, 네, 지점장 다른 예. 지역은 안 왔어요? 예, 오늘 여기 충청 강원 충청 강원 네. 지점장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지점장 회의 예, 우리 권역 본부장님하고 우리 네. 지점장님들 다 같이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 거네요. 조금 높으신 분들 조금 높으세요? 더 높은 분들 또 있어요? 아, 그 더 높으신 분들은 서울에 있습니다. 아, 서울에 하필이 높은 분들은 다 서울에 있어. 자, 죄송합니다. 네, 이게 접대가 서울에서 이거. 네. 대접이 참 접대래, 내가. 대접. 네. 자, 그러면. 자, 오늘 근데 어떤 그런 모임이었는데, 우리 DJ 부르셔가지고 너무나 제가 갑자기 떨립니다. 네. 소문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전혀. 아, 소문은 들었어요. 너무 좋은 곳. 얼떨결에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좋은 곳이라 그래서. 네. 왔습니다. 자, 본인 소개를 하시지. 본인. 본인은 누구세요? 저는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네. 카스 우리 네. 권역 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장대훈 예, 부장님. 예. 네, 아, 장대훈 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아까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은 우리 카스 팀들이 술 두 병씩 막 돌렸잖아요. 예, 예. 아, 카스 완전 좋아해요. 어. 네. 또 돌릴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오신 분들은 지금 몰라. 아,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또 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노래를 못하면 또 써야 되니까 어차피 네, 네. 노래 실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네. 자,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제가 이젠 그랬으면 좋겠다 하겠습니다. 아, 조용필 씨 금지곡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네. 목소리만 그렇습니다. 아, 목소리만 맞아. 목소리만 좋으신 분들이 노래 부를 때 돌변하더라고. 저도 기대가 되긴 되는데 카스 자랑 하나 해주세요. 네, 카스 자랑. 에.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네. 대부분 카스를 많이 드실 텐데요. 네. 저희 카스 맥주는 우리나라 맥주 중에 네. 가장 그 신선하고 가장 그 우리 소비자 입맛에 맞는 맥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네. 대중적인 맥주고요. 네. 저희가 그 카스 맥주를 파는 데서 자랑스럽고. 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네. 더 많이. 네. 많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미 알고 있으셔서 네. 네. 하긴 뭐 저희도 네. 이렇게 주위에 보면 맞습니다. 90%가 카스를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그 카스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꼭 하나 있었어. 네, 네.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크게 났었어요. 네, 네. 우리나라 맥주가 세계에서 제일 맛이 없다. 네,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그게 지난번에 영국 쪽에서 나왔는데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저희 우리 소비자나 우리 네. 일반 그 우리 소비층에 관계 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왜냐면 어떤 일반적인 견해. 네, 거기 이제 외국 맥주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 사실 수입 맥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걸 광고하기 위해서 네,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아, 사실 네,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네. 실제로는 괜찮은데 그분들이 네. 영업하기 위해서 한번 던진 거다. 네. 아, 그렇구나. 우리 오해할 수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렇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조용필 씨 노래 굉장히 어려운데 이 노래 저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부장님 노래 실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박수, 박수. 네, 박수.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나 어디서 있었는지
발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것 모두 잊고 산 거 아니었나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래서 지친 마음 아프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손에 익은 물건들 편히 잘 수 있는 곳 숨고 싶어 헤매던 세월을 딛고서 넌 뭘 느껴왔는지 발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것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말했으면 이야 좀 아슬아슬해요 네 한번 봅시다 네 자 저기 계세요 저쪽에 자 봅시다 네 자 과연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아 봅시다 네 목소리가 성악가 같은 느낌이에요 초반에 박자 놓치셨습니다 아, 예, 네. 어려운 곡 잘 소화했습니다 아, 예. 85점 84점 이야 이게 애매하다 이야 이거 애매하다 네. 한 분만 더 줬으면 좋겠는데 한 분 더 네. 몇 점? 뭐라고요? 한 40만원 아,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77점이요? 아, 최영님이 77점. 자,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 카스 팀들은 또 한 병씩 돌려야 될 것 같아. 아까 아, 돌렸는데.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평균 점수로 네, 85점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언니, 저 출동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